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번에 이상민이 소개팅을 했는데요. 연하의 미모를 자랑하는 소개팅녀 김유리와 만나면서 그녀의 인스타그램 직업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그녀가 미스코리아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하지만 이상민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막장 드라마에서도 보기 힘든 엽기적인 가족사를 가진 임재범, 손지창, 김재준만큼은 아니지만 그의 가족사 또한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상민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조차 힘들었고 출생신고를 2년이나 늦게 하여 주민등록상 나이가 2년 더 늦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자신이 태어난 후 처음 2년 동안 이름 없이 이애기로 불렸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상민은 내가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웠다. 중학교 3학년 때는 더 큰 충격적인 일을 겪었다. 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왜 명절인데 아버지 산소에서 제사를 안 지내냐? 고 묻자. 그때까지 한 번도 아버지 산소에 가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께 여쭤보니 우리는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산소에 안 간다. 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결국 신촌 기찻길을 따라 걷던 끝에 일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 비석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고 다른 형제자매들의 이름만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되어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상민은 어린 시절 아버지의 비석에 자신의 이름을 새기기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이상민이 태어난 후 2년 동안 이름 없이 이애기로 불렸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의 아버지는 누구였으며 어떤 출생의 비밀이 있었기에 비석에 모르는 사람이 형제자매로 적혀 있었던 걸까요? 이상민의 어린 시절을 힘들게 했던 가족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민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식당을 운영하셨지만 이상민이 중학교 3학년 무렵 보험회사에 취직하셨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불과 2년 만에 보험왕 타이틀을 거머쥐고 영업소 소장 자리까지 오를 정도로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이상민이 가수가 되고 싶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는 그저 공부나 해라. 무슨 가수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의 말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중고등학교 시절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냈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컸던 그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모아 LP판을 사들이고 매일 춤추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이상민은 그러다가 노는 게 내 장점이니까 이걸 목표로 삼아 가수가 되어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결국 이상민은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가수가 되기 위해 데모 테이프를 녹음하고 기획사 오디션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일찍부터 자신의 재능을 깨닫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것이죠. 이상민이 말하길 연예인이라는 직업은 자신을 철저히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단순히 누군가가 나를 스타로 만들어 주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면 스타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나 같은 경우에도 당시 가수들의 춤과 노래를 보면서 나도 저 정도 춤과 기량은 충분히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있었다고 했는데 확실히 이상민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스타가 되고 싶은 많은 청소년들은 대부분 막연한 꿈만 꾸고 있지만 자신이 가진 끼와 노래, 춤 실력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스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것 같습니다. 이상민은 가수가 되기 위해 신정환과 함께 경기도 팔당의 월세 30만 원짜리 연습실에서 1년 동안 연습을 했습니다. 당시 돈이 없어서 주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했죠. 이상민은 가수가 되고 싶었지만 그 방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그는 결국 연예계 관계자들이 자주 찾는 클럽에 일부러 가거나 직접 데모 테이프를 제작해 기획사를 방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평균율이라는 밴드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 밴드가 한 방송 프로그램의 백밴드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습실에 연예계 관계자들이 자주 방문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기획사 대표들이나 매니저들이 쉬는 공간에 일부러 거울을 설치해두고 연습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절실한 나머지 그분들 앞에서 춤을 추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명함을 받고 룰라로 데뷔하게 되었죠. 룰라로 데뷔한 이상민은 100일째 만남, 날개 잃은 천사 등으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후에는 샵과 컨츄리 꽂고 등의 음반을 제작하며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이상민은 복잡한 가정사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배우 성동일이 인생 술집에 출연해 자신이 사생아로 태어나고 자랐다고 밝히자 이상민은 중학교 때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없었다며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이 큰 충격이었다고 하죠. 사생아는 혼인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합니다. 성동일은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었다며 복잡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며 사생아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아버지를 찾아 다시 가정을 꾸렸지만 그로 인해 아버지가 자신을 많이 싫어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 성동일은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생활이 망가졌다고 생각해 매일 때렸고 남들이 말릴 정도로 맞으며 자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은 복잡한 가정사를 고백하며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버지의 두 번째 부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본처가 아니었고 아버지를 실제로 본 적도 없는 혼외정사로 태어난 사생아였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생계 유지가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출생신고가 2년 늦게 이루어져 주민등록상 나이가 2년 늦춰졌고 태어난 지 2년 동안 이름 없이 불렸다고 합니다. 이상민은 또한 자신의 친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지만 불효자로서 계속 걱정만 끼쳐드리는 것 같다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의 수많은 일들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새로운 모습으로 행복만을 생각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심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이상민, 현재도 그 굴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을 방불케 하는 그의 인생 이야기는 대구 출신으로 과거 중국 동방항공에서 스튜어디스로 일했던 김유리와 연결됩니다. 2019년부터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제약회사에 다니기 시작한 그녀는 방송 출연 후 입었던 옷에 대한 문의가 SNS에 폭주하자 자신의 계정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미운 우리 새끼에서 이상민과 김유리의 소개팅 장면을 보고 김유리의 외모가 예쁠 뿐만 아니라 말까지 아름답게 한다며 진지하게 만나보기를 바라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이상민이 김종국, 김종민을 만나 지난번 소개팅 이후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상민이 그날 만나고 돌아간 후 소개팅을 했던 김유리가 먼저 장문의 문자를 보냈지만 2주가 넘도록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종국은 형, 정신병자네 라며 놀랐고 김종민도 화를 냈습니다. 이에 이상민은 7에서 8년 동안 누군가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첫 소개팅에 너무 괜찮은 분이 나와서 겁이 났다. 그분이 나를 잘 알고 있었고 변명했습니다. 김종국과 김종민은 무조건 사과부터 하라며 답장 방법을 알려주었고 이상민은 두 사람의 조언에 따라 14일 만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초조하게 기다리던 이상민에게 다시 답장이 와 모두를 긴장시켰습니다. 이어 두 사람의 애프터 데이트 장면도 그려졌는데 해가 뜨지 않은 이른 시간에 소개팅 상대를 기다리는 이상민의 모습이 스튜디오의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트의 장소와 시간이 공개되자 지켜보던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4시에 노량진 수산시장이 데이트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유리 씨는 이렇게 이른 시간에 와본 적이 처음이라며 놀라자 이상민은 지금이 회가 가장 맛있는 시간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은 유리 씨에게 최고의 회를 대접하겠다고 말하며 함께 경매를 구경한 후 직접 생선을 고르러 갔습니다.
새벽 수산시장은 데이트 장소로 최적이었습니다. 경매의 열기로 주변이 매우 시끄러워서 서로 붙어서 얘기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또 물이 튀자 이상민이 유리 씨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민은 왜 이까지 벗어서 감싸주려 했지만 유리 씨가 말을 걸자 다시 옷을 주섬주섬 껴입었습니다. 이상민은 평소 공상민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비싼 감성돈과 22만 원 상당의 킹크랩을 선택하자 상인이 혹시 여자친구냐고 묻자 이상민은 알아가는 중이다 라고 답해 모벤져스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당에서도 제가 앉은 자리가 정말 뷰가 좋네요. 유리 씨가 앞에 있어서요 라는 로맨틱한 멘트를 던져 눈길을 끌었는데요. 하지만 경매가 재미있었냐는 질문에 저는 실제로 경매를 당해봤다 며 불필요한 이야기를 시작해 MC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이어 일출을 함께 보며 다음에 기회가 되면 유리 씨가 하고 싶은 거 제가 해드리겠다 며 다음 만남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죠. 이상민은 그동안 좋은 집에서 살며 가난한 이미지는 단지 방송용 콘셉트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 이제는 빚을 청산한 만큼 그런 이야기도 사라질 것 같습니다. 현재 나이가 50인 그는 활동 기간이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여전히 젊다고 여깁니다. 여러 굴곡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 모든 경험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겪었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도전할 수 있었던 것에 고마움을 느끼며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두 배, 세 배로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상민이 김유리를 마음에 들어 하면서 두 사람이 나이도 있는 만큼 결혼에 골인할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민 씨의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